미국 텍사스주의 한 대형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보던 교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교회 복도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난데없는 총격 사건에 사람들은 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 미국 텍사스 휴스턴시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30대 여성이 장총을 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과 5살 아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hey started shooting and scared, and then we went to the chairs to try to protect us. And then everybody was crazy, running and walking all the way.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She was armed with a long rifle and a trench coat with a backpack, accompanied by a small child, approximately 4 to 5 years old. At some point, she began to fire. 사건이 발생한 것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로 매주 4만 명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교회에서까지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에서는 어머니가 태어난 지 한 달 된 자녀를 오븐에 넣어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발견 당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사망했습니다. 26살의 어머니는 아이를 재우려고 요람에 넣는다는 것을 실수로 오븐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